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은 ADHD와 자폐를 이기는 뇌면역요법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그 마이너스 영향에 대해서 쭉 연속으로 이제 진행하는 강의인데, 오늘은 우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유를 금지해야 된다. 특히나 아동 두뇌 발달에 우유는 영양소가 아니라 독소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번 강의 주제를 정했어요. 우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완전식품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우유는 어린이 두뇌 발달에서 독소로 작용한다. 이거 정말 안 먹이는 게 맞아요. 애들 두뇌 발달은 안 먹이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자폐나 ADHD 경향이 있으면 물론 그래요. 자, 자폐 ADHD에는 우유를 절대 금지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갖다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그 자폐나 ADHD를 갖다 치료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식이요법을 한다면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죠.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 하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글루텐 문제, 지금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 성분인 글루텐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카제인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는 건데 그 카제인이 우유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밀가루와 우유 끊기가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유에 대한 얘기, 카제인 그 단백질이 만들어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해야 될 얘기가 우유 전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유와 관계에서는 밀가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검색해서 찾아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우유와 관련된 논쟁을 간단하게 몇개 살펴볼게요. 칼슘과 골다공증 유발 논쟁이 있어요. 우유를 먹으면 칼슘 때문에 골다공증이 예방된다는 게 전통적인 주장이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유를 먹은 사람들한테 골다공증이 오히려 증가하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강력하게 있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맞고 싸웁니다. 논쟁이 있어요. 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들을 유발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논쟁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유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그 젖소에게 젖소를 빨리 발육시키고 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갖다 넣는다고 그래요. 성장 호르몬을 먹은 젖소들이 우유 생산량이 많으니까. 인위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먹은 젖소들에 의해서 그 성장 호르몬 성분들이 결국 우유에도 반영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유를 먹으면 아이들이 키가 큰다는 이유는 젖소한테 있는 성장 호르몬이 아이한테 가서 그래서 키가 크는 것이지, 아니, 그 우유 자체는 키큰 성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이 유해성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있다 없다고 논쟁 중이에요. 그 다음에 항생제 유해성 논쟁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를 갖다 키우기 있어서 소가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수록 생산량이 많으니까 항생제에게 과다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항생제 성분들 자체가 또 환경 독소가 돼서 우유나 우유에 반영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항생제에서 오는 유해성 자체가 우유에도 반영이 돼 나온다라는 주장이 있고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논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메가3와 오메가6 이건 논쟁에보다 이미 공인이 좀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풀 먹고 자란 소하고 옥수수 곡물 사료로 기르는 그 소하고 사이에 육질의 차이가 있는데 우유에도 다른 거예요. 우유에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비율이 균등하거나 아니면 뭐그 오메가3 비율이 상당히 좀 높게 올라와야 되는데 곡물 사료, 예를 들면 초목을 갖다가 먹고 있는 그 풀을 갖다 자연 사료를 먹는 게 아니라 옥수수를 먹고 자란 소에서는 우유도 오메가6 성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오메가6 성분이 많아지면 심장병 위험이 많고 고지혈증 위험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갖다가 관련돼서 이것에 대한 다양한 성인 질환과 관련된 논쟁들이 있어요. 우유를 먹으면 오히려 성인 질환이 악화가 되게 된다,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논쟁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경험한 우유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저는 우유를 먹으면 힘들어요. 우유를 먹으면 뭐 이렇게 말하면 막 더부룩해지고 막 졸리고 설사가 나고 막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우유를 갖다 안 먹고 있어요. 우유를 안 먹고 있고 한 20년 됐어요. 예? 아주 우유가 조금만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예? 우유에 카제인 성분이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아주 귀신같이 제가 반응해요. 예? 알러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의사로서 저는 우유를 갖다가 난치병 치료할 때못 먹게 안 짓고 되게 오래됐어요. 특히나 아토피 치료, 아토피 치료에서는 이거 필수예요. 아이가 아토피나 피부 질환이 있으면 어린아이들 아토피는 진짜 우유만 끊어도 한 7, 80%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유 먹으면서 아토피 고친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우유를 무조건 끊게 한다? 우유만 끊어도 아토피에 한 7, 80%는 정말 호전됩니다. 호전돼요. 그래서 아토피 치료에는 필수였고요. 소화장애 설사 등에도 필수예요. 밀가루하고 끊게 하고, 그 다음에 유제품까지 끊게 하면 소화장애거나 특히나 만성 설사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인 질환에도 소화장애나 설사 경향이 있으면 우유를 무조건 끊게 했고, 우유 첨가식품까지 못 먹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정신장애, 우울장애 있는 경우도 저는 우유를 못 먹게 합니다. 이를 먹게 되면 집중력 장애가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ADHD 고주 쪽에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때 그냥 졸음이 온다, 집중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이나 초조감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나요. 안절부절 못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게 우울증 경향이나 불안 의식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그 원리에 있어서 저는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을 갖다가 치료할 때 우유 복용을, 우유를 갖다 먹는 걸 금지시켰었어요. 보다 중요한 거는 한의사로서 경우에는 우유를 못 먹게 하는 게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자연주의적인 의학정신이 위배되거든요. 인간은 포유류예요. 포유류는 뭐냐면 포유기에만 포유하는 거예요. 즉, 엄마 젖을 먹는 시기에만, 그때만 그 우유를 갖다 먹고 소화 섭취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포유기가 끝나면 우유를 먹을 일이 없는 거죠. 즉, 어린아이한테 필요한 영양성분들을 갖다 어른이 먹고 있다. 이건 뭔가 자연주의적인 그 성장이나 자연주의적인 그런 그 원리에, 생명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한의사로서 너무 쉽게 갖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우유 자체를 갖다가 난치성 질환을 갖다가 치료할 때 금지시키는 것이 저의 일반적인 원리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년 전부터 제가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명확하게 원리를 갖다 알수 없었고, 내가 먹으면 안 좋고 그걸 갖다 끊는 것만으로도 아토피가 치료된다라는 임상 경험에 의해서 제가 진행했는데, 최근에 이제 기능의학이나 이런 데에서 그것이 밝혀지면서 좀더 명확해졌어요, 그게. 자, 여러분, 제 경험은 왜 이런 것이 명확한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다양한 논쟁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그 아이러니, 뭐참 미묘함은 뭐냐면, 우유를 갖다가 먹어야 된다를 갖다 설득하기 위해서 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해성이 없으니까 먹어라. 유해성이 없으니까 먹어라. 를 주장해요. 근데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완전하게 안전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도 어느 쪽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해성이,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먹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이지, 먹어야만 하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유는 이런 다양한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논쟁이에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수준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우유는 이렇게 논쟁이 활발하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유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우유의 구체적인 문제점, 특히나 이 앞에 논쟁점은 제가 설명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그 따져 들어가자면 너무 방대한 양이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 ADHD나 자폐 아이들한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우유는 자연식품이 아니라 인스턴트다. 인스턴트에 가깝다. 이게 오히려 되게 이 우유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가장 명쾌한 명제일 거예요. 이게 소에서 젖을 짜니까 이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자, 소와 인간의 유전자 변형.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이 우유를 먹기 위해서 우유를 먹는데 소도 유전자가 변형됐고 인간도 유전자가 변형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1만 5천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그 성인이 돼서 우유를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인을 먹으면서 우유를 먹었을 때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소화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이제 뒤에 말한 유당불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젖에 있는 그런 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는데, 한 기원전 7, 8년 전쯤에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그래요. 인간 중에, 성인들 중에서,
그 유당도 분해시킬 수 있는 인간이 돌연변이로 출현을 했다고 합니다. 출현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목축업을 하던 동북부 유럽의 일부에서 주로 정착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는 못 먹는 건가요? 원래는 못 먹는데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자꾸 먹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돌연변이가 일부 출현한 거예요, 인간이.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돌연변이가 출현한 게 동북유럽 일부인 거죠. 그쪽이 일부 종족이 한80% 정도가 우유를 갖다 소화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20%는 여전히 안 돼요. 예? 우리 같은 아시안이나 그런 아프리카인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만이 우유를 소화할 수 있고 80%는 소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유를 갖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인간한테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없는 게 정상인데 돌연변이에 의해 갖고 그것을 겨우 소화시킬 능력을 갖다 일부가 획득을 한 거죠. 일부가.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안정적인 획득이 아니에요. 조건만 바뀌면 계속 잃어버릴 만한 불안정한 획득이에요. 게다가 소의 유전도 또 바뀌었다고 그래요. 좀 이따가 이제 나올 텐데 A1, A2 카제인들이 있는데 그 인간에게 알러지 반응을 많이 유발하는 소 단백질을 가진 소들은 최근에 종자 개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들로 보여져요. 예? 그 카제인 그로 인한 알러지 반응도 우리한테서 자라나던 전통적인 소에는 없고요. 젖소들한테는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게 소가 우유를 다량 생산하기 위해서 종자 개량을 하면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 성분을 많은 단백질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소로 종자 개량이 된 겁니다. 현재 우유를 놓고 보면 인간도 어떤 우유를 놓고 그 뭐야 돌연변이적 개량이 돼 이루어진 거고 소도 개량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상적인 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우유를 먹을 능력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가 투약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인간한테 유해성이 있냐 없냐 모르지만은 우리 소젖이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항생제와 엄청난 성장 호르몬이 번복된 상태로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옥수수 등 초목이 아닌 곡물 사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가 옥수수 알갱이 곡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사료를 먹고 살거든. 이게 얘가 먹어서는 안될 음식을 먹여갖고 젖을 짜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 자체가 기형적인 소가 기형적인 음식을 갖다 먹게 한 거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생산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초목을 먹고 자라는 소 같은 경우는 오메가3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인간에게 피를 갖다 맑게 하는 이런 효능 있는 그 우유를 갖다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오메가6가 많아갖고 혈전을 갖다 증가시키고 피를 탁하게 하는 고지혈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유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아, 거기다 이거 뭐냐면 우유를 갖다 짜내는 게 1년 내내 짜잖아요? 뭐 10개월 짜고 두달 쉰다 그랬나?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자연적인 상태에서 잠깐 짜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매번 짜준다 보니까 유방에 유선이 자극이 가면서 만성적인 유방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예? 우유를 짜는 젖소들한테. 그래서 우유 안에는 다 고름이 들어간대요, 젖소 안에. 그래서 고름이 하나도 없는 우유를 갖다가 깨끗한 우유로 이 허약이 나는 게 아니라 고름 성분이 얼마 정도 이상인 것만 금지되지 약간 들어간 건 오히려 허가를 한다고 해요. 이게 참 끔찍한 얘기예요. 균질우유가 아닌 혼합유죠. 이게 단일한 단백질이면 또 문제가 덜될수 있어요. 익숙해질 수 있는데 여러 우유를 혼합을 해갖고 만드니까 이것도 그 알러지 발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거기다 보세요. 장기 보관을 위해서요. 이거 장시간 고온 멸균으로 살균합니다. 예? 한 일주일 정도 탱크에 놓고 멸균 살균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 우유에 있는 소화 성분이 효소가 다 파괴됩니다. 파괴돼요. 즉 우유 안에 있는 유익성이 있는 효소들이 다 파괴된 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유니까 이게 말이 소젖이지 이거는 인스턴트 식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의 번복이 됐고 오메가6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알러지 유발 물질들이 아주 풍부하게 가진 인스턴트 우유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소의 몸을 빌려서 만드는 인스턴트 식품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유가 좋은 거야라는 마인드 자체를 다 바꾸셔야 됩니다. 자,
우유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유가 우리 아이들을, 특히나 자폐나 ADHD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우유는 염증을 유발하고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염증을 유발하는 건 유당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건 카제인 단백질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이 유당에 의한 거, 카제인에 의한 그 손상은 장 새는장 증후군을 만들고요, 새는장 증후군에 의해서 또 뇌손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밀가루하고 시스템이 비슷한 손상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요거 하나씩 잠깐 살펴볼게요. 자, 우유의 기원성 만성염증과 알레르기인데 병명은 유당과 카제인이다. 유당불내증은 이제 우유 안에 있는 유당의 분해 요소가 부족해지면 그이 소장에서 분해 요소가 안 나오는 거죠. 염증이 만들어지면서 복통, 설사, 복부팽만, 통증, 소화가 안 되면서 이 유당불내증만 있어도 저도 유당불내증도 있어요. 먹으면 막 더부룩해지고 막 힘들어요. 한국인 중 75%가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유당불내증과 관계해갖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헷갈릴 수 있는 게 자꾸 먹으면 조금씩 조금씩 자꾸 먹으라고 권유를 해요. 인터넷이든 뭐 자료를 보면. 조금씩 꾸준히 먹으면 나아진다고 얘기해요. 나아지는 거 맞아요. 나아지는 거. 제가 봐도 조금씩 계속 노출시키면 조금 더 소화시키는 능력이 길러져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인간이 본래 유당을 갖다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유당 분해 능력은 만들어져도 안정적 능력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뭘 보냐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유당불내증을 만든다고 합니다. 장관의 염증성 질환이 만들어지면 또 유당불내증 분해 능력을 제거시키기도 해요. 장애 인간이 살아가면서 염증들을 갖다 유당불내증을 극복하고 와 겨우겨우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유당분해 능력을 갖췄어. 이래봤자 감기가 왔다 장염이 왔다 이렇게 한번 지나고 나면 유당불내증이 또 그냥 발생해버려요. 네. 또 차곡차곡 겨우겨우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존재하는 유당불내증이라는 건 굉장히 불안정한 소화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당분해 능력을 이걸 갖다가 불안정한 소화 능력인데 뭘 악착같이 노력해서 이걸 키울 일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유당불내증의 심각성은 뭐냐? 신생아한테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신생아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이게 새는장 증후군을 만들어갖고 자가면역 반응을 만들고 뇌질환을 만든다. 자, 결론은 이런 거예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게 정상이지 없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우유 먹으니까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는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표현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있다 하더라도 감기가 걸린다든지 다양한 그 장애 염증들이 유발되거나 하면 유당불내증에 의해서 뇌는 공격당하게 마련인 거예요. 새는장 증후군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자폐나 ADHD 경향이 있는 아이들은 이 유당으로부터 훨씬 더 취약한 아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금지하셔야 돼요. 네? 자, 우유에서 가장 심각한 독소는 카제인이에요, 카제인. 이 카제인이라는 게 우유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이게 뭘 만드냐? 알레르기 반응을 만들면 카솔 모르핀이라는 생성을 한대요. 몰핀 그러면 마약이에요. 마약 성분이에요. 카솔 모르핀이라는 성분을 갖다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작용을 하냐? 졸음이 증가하고 의식 불명 현상을 만든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유에서 칼슘 모르핀이 생성되고 이것이 사람을 릴렉스시키고 이완시킨다는 건 이미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나와 알고 정식적으로 공식화된 건데, 예를 들면 밤에 잠이 안올때 우유를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음이 증가하면서 의식 불명 현상이 되고 잠이 오는데 이게 그게 칼슘 모르핀 반응 생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보여져요. 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유를 갖다가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간식에도 계속 우유가 들어간 성분들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음을 유발하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의식 혼미가 되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거라고. 즉, 아이의 뇌에서는 칼소모르핀이 계속 반응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카제인 자체에 의해서 칼소모르핀이 만들어지는 상태가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거기다가 이제 유당이나 마찬가지로 장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새는장 증후군 만들고 뇌침투 현상을 만들죠. 요거는 뭐 당연히 우회적으로 손상이 되는 거고 보다 중요한 건 칼소모르핀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A1, A2, 카제인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A1 카제인이 있고요, A2 카제인이 있는데
보다 많은 이런 반응을 나타낸 건 A2카제인이에요. A2베타카제인인데 A2베타카제인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 염소들이에요. 염소죠. 염소들이나 우리나라 전통 중에서는 주로 A2를 만든다고 그 얼룩덜룩한 젖소들은 A1카제인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A1베타카제인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 사냥류 같은 경우는 좀 덜한 거예요, 반응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칼소모핀에 의한 반응을 만드니까 애가 정신혼미나 의식혼미, 집중력 저하 이런 걸 만드니까 유당이나 카제인은 자폐 원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심각한 악화 요인으로 되는 거죠. 이건 실험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자폐 아동인들에게 카제인 민감성이 일반 아동보다 더 높더라. 동일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난 부정적 반응이 자폐들한테서 일반 아동에 비하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건 ADHD에는 되게 명확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ADHD는 일종의 각성장애고 수면장애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각성장애나 수면장애를 만드니까 졸림을 갖다 만드는 현상들은 그 ADHD 증세를 악화시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칼소모핀을 갖다 증가시키는 카제인, 우유는 결국 ADHD 증세를 갖다 직접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당이나 카제인에 의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알러지나 염증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세균장증후군을 만들고 뇌를 공격하고 의식혼미 현상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 자신의 아이가 자폐 경향이나 ADHD 경향이 있다 한다면 우유를 먹일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유를 갖다가 피해야 될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유만 안 먹으면 딱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유가 첨가된 식품이 너무 많거든. 이 카제인이 첨가된 식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다 회피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유가 직접적으로 첨가된 가공식품들은 잘 알 수 있죠. 크림자 들어간 거 다 그렇죠. 크림 스프, 크림 파스타. 그 다음에 빵이나 과자 이런 건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빵이나 케이크에. 이게 우유가 들어가야 부들부들이 맛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밀크자 들어간 거, 밀크 초콜라떼, 이거 당연하겠죠. 요거트나 치즈 같은 경우는 발효가 되면 유당이 발효가 되고 그 분해가 되고요. 그 발효에 의해서 단백질도 카제인도 그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잘 발효된 요거트나 잘 발효된 치즈는 이론적으로는 유당불내증이나 카제인 알러지를 갖다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데요. 실제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먹어보면 이게 발효가 되다 만 불완전한 발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요거트나 치즈는 실은 인스턴트 요거트나 치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첨가된 애들이에요. 첨가된 애. 첨가물을 갖다가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해요. 즉 우유가 직접 우유로 가공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카제인 나트륨으로 가공이 된다는 거예요. 카제인, 우유의 카제인 성분을 갖다가 유식품의 유화제를 쓸 수 있도록 나트륨을 갖다 넣어갖고 이게 잘 섞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카제인 나트륨이 그 인스턴트 식품에 엄청나게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카제인 나트륨, 식품의 점도를 높게 하고 끈적끈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식감을 부드럽게 하는. 이게 빵이나 케이크 이런 데 이 카제인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자에도. 그래서 주로 식품의 유화제나 중점제, 안정제 등으로 널리 사용된다. 가장 여러분, 그 카제인 나트륨 갖고 이슈가 됐던 게 커피 믹스예요. 이 저는 이 커피 믹스만 먹으면은 막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해졌고 힘들어서 못 살아서 일찌감치 커피 믹스 안 먹고 원두 커피로만 바꿨었는데 그때 이게 잘 몰랐어요. 이해를 갖다가 이거 한 20년 전에 바꿨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알 수 있어요.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림 안에 커피 믹스 안에 즉 우유를 갖다가 변질시킨 카제인 나트륨이 첨가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조 치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네모나게 돼서 슬라이스로 해서 한 장 한 장 되어 있는 치즈도 치즈 진짜 치즈 발효된 치즈 일부나하고 카제인 나트륨이 이렇게 같이 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성분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분말 크림들, 육아용 분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빵류, 수산 가공식품들, 육류 가공식품들, 스파게티, 마요네즈, 케첩. 케첩, 저도 케첩을 먹는데 내가 왜 더부룩해지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마요네즈도 먹고 나면 막 구토감이 생기고.
이거 다 카진 나트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스턴트 식품 뒤에 보셔야 돼요. 이게 카제인 나트륨이 첨가되어 있는지 아닌지. 거의 대부분의 인스턴트 식품의 질감 자체가 풍미가 있는 것들은 이 카제인 나트륨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인스턴트 식품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스턴트 식품에는 글루텐이나 이 카제인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 있고 전분도 병원성 전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나중에 제가 마이너스 영양학 다 한 다음에 마트 가서 그 식품들 뒤에 성분표를 보면서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마트 장 보면서 한번 뒤에 읽어보니까 와, 그 진짜 알고는 못 먹을 정도로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부모님들은 이렇게 제가 길게 얘기해 놓으면 다 뭐라 그러냐면 키가 크려면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또 하려면 길고 대체 식품을 찾아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요. 우유를 정이 먹고 싶으시면 쌀우유나 아몬드우유를 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쌀우유라면 쌀에 있는 단백질을 갖다 추출해서 우유와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아몬드우유도 같은 거죠. 아몬드에 있는 단백질 성분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쌀우유나 아몬드우유를 검색해 보면 판매를 해요.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관심이 있는지 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몬드우유는 제가 한번 성분표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국내산은 그 성분표 보니까 분유가 첨가되어 있더라고. 응? 아몬드우유가. 택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분유가 첨가되어 있으니까. 응?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커클랜드 제품에서 미국에서 수입된 것들을 파는 건 이거는 괜찮겠더라고요. 응? 또 수입된 다름한 정제설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근데 쌀우유는 괜찮더라고요. 쌀우유는. 그러니까 쌀우유를 먹을 걸 권유해요. 제가 쌀우유는 보니까 전혀 문제없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자, 여러분, 앞에서 이제 얘기할 때, 카제인 얘기할 때, A1 카제인하고 A2 베타 카제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A2 베타 카제인만 나오는 우유들이 있어요. 지금 요거. 우리나라에서 제품으로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호주에서는 A2 베타 카제인만으로 만들어진 그 저수소가 만든 우유가 생산이 돼요. 우리나라 산양유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판매가 되는데 제가 A2 베타 카제인 그 우유를 갖다 먹어보니까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이 카제인에 별로 반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A2 우유를 갖다 먹으면은 그런대로 나쁘지 않겠다. 저도 아토피 치료할 때 산양유 먹어도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치료는 됐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자폐나 ADHD가 심할 때는 그 A2 우유도 먹이지 마세요. 한동안. 애가 증세가 많이 좋아진 다음에. 그러니까 카제인 A1 카제인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라는 것이 입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인간이 먹지 않던 종류의 음식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적 상태가 분명하면, 즉 자폐나 ADHD 상태가 분명하다면 안 먹일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애가 건강해진 아이는 정이 먹이고 싶으면 A2U부터 시작하길 권유하고요. 첨가물이 없는 완전한 치즈와 첨가물이 없는 요거트를 해서 시작하길 권유합니다. 자, 우리 애들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A2U도 안 됩니다. 예? 치즈도 안 돼요. 자, 요거트도 안 됩니다. 유제품 자체를 갖다 일체 금지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엄마가 좀 힘드시지만 직접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성분표의 뒤를 보면 먹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자폐나 ADHD 경향이 있다면. 특히나 우유는 ADHD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카제인 다이어트에 대한 안내를 갖다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